안녕하세요, 일구쌤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FAC 채널에서 17분의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인터뷰를 한 컨텐츠가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팔로우가 모인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안드레아 리버크네시트라는 교수님의 인터뷰인데요. 이 선생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엠마뉴엘 파우유와 거의 동시대의 플루티스트이고 젊은 시절에 이제 엠마뉴엘 파우유와 더불어서 가장 콩쿨에서 많이 우승을 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플루티스트이고 지금은 뮌헨 국립음대 교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드레아 리버크네시트 선생님은 교수님이 되신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독보적인 레슨 스타일과 지도법으로 수많은 뛰어난 플루티스트들을 이제 배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아시는 조성현 교수님이 안드레 리버크네시트 선생님에게 8년을 배우면서 대부분의 이런 음악적인 기초를 닦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윤혜리 교수님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저희와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별다른 장비도 없이 정말 마이크도 하나 없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 내용만큼은 장비를 떠나서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물론 뭐 자막이라든지 영상 퀄리티가 아주 좋진 않지만 다시 한번 풀 영상을 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콩쿨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어요. 콩쿨을 많이 나가기도 하셨고 수많은 콩쿨 우승자를 또 배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콩쿨에 대해서는 맞는 타입과 안 맞는 타입이 있는데 안 맞는 타입일 경우에는 굳이 콩쿨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그렇지만 콩쿨을 꼭 나가고 싶어 하고 콩쿨에서 내가 항상 돋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콩쿨을 나가려면 좋은 연습과 준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콩쿨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좋고 이롭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연습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선생님은 연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지 어떻게 더 잘할지 그리고 연습은 가장 이제 선생님한테도 중요한 거고 친구고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콩쿨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었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뮌헨 국립음대는 뭐 당연히 전 세계 플루티스트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먼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꾸미지 말아라. 그러니까 연주도 그렇지만 내가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보면대 놓는 거 여러 행동부터 옷 입는 것부터 전부 다 나답게 행동해요. 나처럼 뭐 어떻게 하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의 나대로 연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조성현 선생님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조성현 선생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선생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조성현이란 연주자는 어땠는지 처음에 물론 굉장히 악기적으로 잘했지만 그거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그냥 성현이는 성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 그대로 연주하는 거, 내가 가진 인간성 그대로, 개성 그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꺼내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이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뭐 학사냐, 석사냐, 최고 연주자 과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순한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의 명언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시대보다 지금을 봤을 때는 테크닉적으로는 완벽한 연주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들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성공의 열쇠는 각자 가진 개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가진 그런 인간성, 개성들,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플룻이라는 악기 자체가 뭐 독주 악기라기보다는 오케스트라 악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오디션이나 콩쿨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능력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진 내용에서 제가 한 부분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을 여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진 인간성 또는 개성,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막 이제 플로 쪽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시샘 같은 것도 많고 굉장히 경쟁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고요. 첫 인터뷰에서부터 리버크네시 선생님이 이런 말들을 해줌으로써 저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 뭐 한국 와서 어떠세요라는 마음으로 갔었다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플로다 센터에서 인터뷰를 많이 해봐야겠다, 다른 외국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면서 17분이나 되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지는 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음악가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전하는 말들까지 인터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풀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선생님이 이제 8년을 배운 굉장히 애제자인데, 이때 당시에 켈른 귀르트네시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발탁된 이유였고, 한국에 마침 이렇게 같이 있어서 같이 인터뷰를 저희가 하게 됐고, 이때는 플루다 센터라는 게 전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팔로우들한테 인사도 하고 선생님도 이제 첫 인터뷰 하게 돼서 좋다고 이런 내용들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조성현 선생님이랑도 조금 인터뷰를 이어서 했었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을 때 역시나 리버크네 선생님과 똑같은 얘기였지만 음악을 많이 들어라, 여러 음악들, 여러 스타일의 음악가들을 접함으로써 그 들은 것들을 기반으로 내 음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켈른 귀르트네시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으로 발탁이 됐지만 그 리버크네 선생님이 켈른의 또 베데르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켈른에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같은 도시에 이런 두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고, 서로도 저도 신기했고, 이제 딱 수석으로 됐을 때 가장 먼저 정말 독일 엄마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도 진짜냐, 정말로 된 거 맞냐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웃는 모습을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선생님의 인터뷰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 아니면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발췌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